자, 이번 시간에는 주방, 거실, 테라스, 주방 뒷부분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다 끊기는 거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제일 먼저 해야 될게 땅을 먼저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라인. 여기 지나가는 이 선에 땅을 이렇게 그린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중심선을 가지고 라인. 여기에 걸치는 중심선을 다 그려줍니다. 하나씩 그려볼게요. 자, 여기 걸쳐지는 거 하나 걸렸죠? 그 다음에 여기 하나 걸렸고요. 둘, 세 개가 있습니다. 자, 간격 한번 볼까요? 왼쪽은 5,400, 오른쪽은 3,000입니다. 자, 옵셋. 5,400. 얼마? 1,800, 1,200. 여기까지 얼마요? 그렇죠. 3,000이죠. 옵셋, 3,000. 그 다음에 여러분의 힌트를 줬죠? 이걸 마루틀 올립니다. 다시. 지금 이 부분을 단면도로 그렸다고 했을 때 먼저 땅을 그린다고 생각하세요. 여기가 지금 선생님이 가져올게요. CO. 다른 건 가져오겠습니다. 이게 여기가 천천히 할게요. 여기가 GL입니다. 이 부분이 GL이라는 뜻입니다. 이해하시겠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에 걸리는 기초를 그립니다. 단열재는 벽 단열재는 120입니다. 120입니다. 따라서 외벽 옵셋 210. 하나, 둘. 여기도 210. MA 됐죠? 자,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중간에 100이죠? 옵셋 100 MA 됐나요? 자, 여기서 다른 거 보지 마세요. 땅 그리고 그 다음에 걸리는 이쪽 부분에 걸리는 중심선을 다 그렸고요. 그 다음에 벽만 세웠습니다. 자, 기초는 철근 콘크리트 기초입니다. 옵셋 900 다시 옵셋 900그 다음에 기초판 300 50 200 200 100 RC 기초판 자 선을 단면선으로 바꿀게요. RC 이레이저 지우겠습니다. TR 이레이저 CO 자 수평으로 갈게요. 여기도 하나 붙여주고 이렇게 안 붙여줍니다. S 자이 상태에서 TR 필요 없는 거 지우겠습니다. 자, 기초 바닥은 완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 높이 어디까지 기초가 올라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현관을 항상 이렇게 치수가 안 나와 있으면 현관을 기준합니다. 하나, 둘, 셋, 신발 벗고 얼마? 맞죠? 그러면 0, 150, 300, 450, 600이 되죠. 여기가 자, CO 8번 600이 되겠습니다. 지금 선생님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CO 이 부분도 방도 600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방 2도 600이 되고요. 욕실은 다운되죠. 자, 방 3도 600. 욕실도 다르고요. 여기 주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하시겠나요? 그런데 CO 현관은 좀 전에 얘기했죠. 이 부분 얼마라고요? 그렇죠. 450입니다. 0, 150, 300, 450, 신발 벗고 600.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600이 돼야 될까요? 아닙니다. 0, 150, 300, 450, 600, 750 높이 다르죠. 즉 무슨 말이냐? 여기에 계단의 한 단의 높이는 150이지만 여기는 600을 4로 나누는 거. 600을 이제 자, 알죠? 450을 3으로 나누니까 150인데 450을 4개를 나누면 112.5가 되는 겁니다. 계단의 높이는 150이 넘어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디까지 벼? 여기 600이 됐죠? 옵셋 600. 자, TR 이 부분은 땅이 없죠? 이해하시겠나요? 자, 여기까지 600입니다. 맞죠? 기초까지. 그 다음에 TR. 여기가 CO. 헷갈리니까 올릴게요. 8번. FL 플러스 600. CO. 오늘은 천천히 할게요. 여기도 600입니다. 그런데 여기 뭐가 걸려있죠? 테라스가 걸려있죠. 중심선에서 140까지 들어갑니다. 자, DI 여기는 얼마일까요? 뭐 100이네요. 그러면 이게 1500이네요. 자, 중심선에서 옵셋 1500. MA. 자, 이 테라스의 높이는 거실보다 150 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옵셋 450. 필렛 FR0 TR 자 옵셋 150 TR TR 지금 이 안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이쪽에는 그렇죠. 바닥 부재. 자, 바닥 단열재가 얼마? 옵셋 85라고 시험지에 나왔습니다. 옵셋 30. 필렛 TR 됐죠? 미러 센터 잡고 TR. 자, 이 선은 선생님이 바꿀게요. 흰색으로 바꾸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뭐 마감선은 바꾸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옵셋 30. 뭐 옵셋 20에도 상관없습니다. TR 인면선 바꿔주고요. 여기서 마감선 됐죠? 뭐 인면선 상관없습니다. 자, PO 여기에 하나 끊죠? CO 얼마? 250 라이 CO 레이어 히든으로 바꾸겠습니다. 어레이. 자, 발끝 뺄게요. 여기까지 얼마라고 했어요? 약 5천이니까 CO, 어레이, AR. 이거를 직사각형으로 해서 열은 한 12개 정도 해볼게요. 한 개, 500. 그렇죠? 10개. 됐죠? 이 정도면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들어갈까요? 파란색으로 해서 해칭선 해칭 패턴 격자 무늬 각도 0 10 정도 해볼까요? 뭐 됐죠?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CO 다 지울까요? 이거 이레이저 TR CO 쭉 가져가겠습니다.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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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개구역 이레이저 위로 MI TR자, 얘 빠진 거는 해치 다시 넣겠습니다. 이레이저 뭐 상관없습니다. 필요 없는 거 지우고요. 맞죠? 그 다음에 이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계단이죠. 계단 끝에까지 DI 뽑아보겠습니다. 여기 중심에서 계단 끝에 1525가 나오네요. 자, 옵셋 1525 MA 옵셋 300 하나 둘 셋 맞죠? 옵셋 자 여기서도 옵셋 450만 올리고요. 자 벽 막아주고 MA 여기서 필렛 자 TR 여기서 DI VI DE를 얼마? 4개로 나누면 됩니다. 선 나오죠? 라인 필렛 이레이저 자 필요 없는 거 주겠습니다. TR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옵셋 자 라인에서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바닥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단면선 라인 똑같이 잡고요. 여기는 옵셋 150 필렛 똑같이 필렛 이레이저 바닥에서 옵셋 300만큼 여기는 힘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300까지만 하겠습니다. 시오 잡숫하지만 이렇게 가져가겠습니다. 이 부분만 가져갈게요. S S TR 이레이저 지우고요. TR 이레이저 TR 이레이저 그 다음에 이제 옵셋 150 똑같이 천원 콘크리트 들어가죠? 이쪽도 이쪽도 그죠? 같은 재료니까 다 터져주면 되죠? 그 다음에 잡숫다짐 50 옵셋 50 EX 여기는 굳이 잡숫다짐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 배운 대로 그냥 이 부분은 잡숫다짐 안 해도 왜? 이 부분만이기 때문에 그냥 허기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힘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라인 여기서 가지고 옵니다. 라인 MA 뭐예요 이게? 그렇죠. 콘크리트 붓기 전에 성토 다짐이 되겠습니다. TR
MA 여기는 이제 옵셋 200 왜 이 높이가 200이었죠? 잡수 따짐 똑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해치 마무리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잡석 따지만 하고 콘크리트 좀 이따 할게요. 한번 해야 되니까. 이 색은 뭐 흰색으로 바꾸든지 여러분들 입체로 바꿀 수 있으면 바꿔도 되겠습니다. 시오.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이런 식으로 잡석 다짐을 어느 정도 간격을 유지하면서 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TR 자, 여기가 CO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F8번 여기가 베란다 베란다고요. 볼까요? 아, 테라스 거실 주방입니다. 자, 테라스 SC 좀 더 키울게요. 시오 F8번 무브 좀 올려놓고 할게요. 시오 거실, 주방 여기도 테라스로 할게요. 거실 주방 테라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하부만 이 잘리는 부분만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중요한 거는 현관에서의 높이를 잡았으면 이 높이가 다르다 하더라도 CO CO 테라스에 이쪽 테라스 하면 CO 공사에 용이하기 위해서 이 테라스의 높이도 450 여기도 450 하지만 단수가 많기 때문에 이 높이는 112.5 이렇게 450에 4개로 나눌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하부에 대해서만 디테일하게 설명했습니다.